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즌 8이 시작한 지 벌써 16번째네요. 이번 주는 취업 걱정 없는 명품 특성화고 경주 여자 정보고 편입니다. 영상은 전자신문과 경주 여자 정보고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행진가 TV와 함께 경주 여자 정보고로 고! 고! 화면은 전자신문의 지면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전자신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의 우수 사례를 홍보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경북 지역 유일의 산학 일체형 도지학교와 경북 사학 경영평가 1위가 눈에 띄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부터 소개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취업 걱정 없는 명품 학교 경주 여자 정보고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경주 여자 정보고는 경북 유일의 산학 일체형 도지학교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취업과 입사 이후에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 경주 여자 정보고는 고졸 지방직 공무원, 공기업, 은행,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리더반을 도입했고요.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인 피텍에 참여하면 대학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네요. 특히 교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산학 맞춤반 및 취업 희망자를 위해 개최된 교내 취업 박람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교육청의 후원으로 품질 경영 분야 34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한꺼번에 면접을 볼수 있었으니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도 벤치마킹 해야겠네요. 경북교육청평가 행재정평가에서 사회연속 우수학교 지정과 도내 사학기관 경영평가에서 168개 교중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하니 자랑할 만합니다. 정의경 교장선생님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지역 우수 중소 중견기업과 상호 협력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함양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상은 신문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후 화면부터는 경주 여자정보고의 학과와 학교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애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업 명품학교 경주 여자정보고 탐방여행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진로여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진하는 진로여행가 손영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